울진군은 지난 14일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은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울진군 구규림 관리소와 친환경 농정과 산림녹지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농산물의 개방화와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병해충이 울진군 관내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역, 공원과 도로변 가로수 등에 동시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중점 방제 기간을 설정하고 계획적이며 철저한 선제 방제를 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예, 오늘 저 방제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그 이유는 그 최근에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 돌발 병해충들이 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관내에도 저 가소 재배 면적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돌발 병해충이 유입돼서 그거에 대해서 방제 대책을 세우고 해서 유관 기관끼리 그 협의회를 그 개최했습니다. 이에 그 방제 협의회 그 결과 방제 기간을 올 말부터 해서 6월 중순까지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방제의 날도 지정하여 7월 26일 날에 그 방제 회의를 하기도 되어 있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 대상 해충은 꽃매미와 갈색 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로 방제 기간은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과 8월 상순부터 9월 상순이 선제 방제에 적기로 공동 방제를 해야만 효과가 높은 만큼 산림 인근 지역과 과수 재배 농가 위주의 공동 방제 운영 체제로 집중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고온으로 황충의 발생 밀도가 늘어나 과수원과 인접 산림 등의 철저한 방제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